관련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정부 예. 여당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주한미군 측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폐쇄됐지만 오염 정화 문제로 반환이 지연된 기지 네 곳도 즉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정부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정부가 용산 등 미군기지 반환 확산과 관련한 브리핑을 곧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취재기진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브리핑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 기지 지금 26개 기지에 대해서 일단 반환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반환 협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주한미군기지 반환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합동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은 임창호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단장입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전명훈 국무조정실 김태호 외교부총리실관,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권혁진 국토부 용산공원 조성추진기획단장,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단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진행상황 국무조정실 주한미군